시즌 2 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할것 같네요. 꼈어. 나왔네요, 벨벳쉘. 로딩도 바뀐 것 같아요.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을 것도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아시아권은. 아, 그냥 로딩인 건가? 실버 이렇게 나오네요. 자칼, 미라, 광자 전투복, 가오리 전투복.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이 화면은 제가 마우스 클릭으로 돌릴 수 없고요. 이거는 부스터 활성화. 무사도, 빈티지, 패치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즌 패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달리는 걸로 알고 있고, 플레이하기 누르면은 튜토리얼은 영상 그대로 나와 있고, 상황, 멀티플레이, 테러리스트 진압. 그뭐 바뀐 거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대원 목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궁금해하시는 자칼 그리고 미라 검은 거울로 되어 있네요. 블랙미러가. 자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소총 C7이 캐나다제 돌격소총으로 반전 제어력을 개선하여 하기 위해 중총신을 장착했습니다. 레벨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 레벨 뒷부분에 뭔가 달리는 것 같은데. 아, 이쪽인가? 당연히 어컥을 달고요. 혹시 모르니까 홀로도 하나. 총열은 컴펜도 사고, 푸고 조태도 사고. 소염기도 사고. 39 주네. 많이 주네요. 포고 저택이 쓰겠습니다, 그냥. 손잡이는 각진 쓰겠습니다. 언더는 쓰지 않고. 무기 스킨은 바뀌는 게 없네요. 아쉽게도 흑요석은 없네요. 흑요석은 없고, 다이아몬드가 존재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주피나소 엘도라도로 보입니다. 엘도라도 이쁘네요. 엘도라도 이쁘네요. 해양구조대에도 이거는 고유 스킨인 것 같고, 이것도 고유 스킨인 것 같습니다. 이건 번들인데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부적은 레드크로우 실버, 스칼린 실버.
조작은 흔색 가면 흑요석이 없는 관계로 다이아몬드 씌우겠습니다. 아 맞다. 혹시 모르니까 홀로그래픽도 하나 사주고. 총열은 일단 연사력은 빠르니까 일단 단발 사격은 하지 않을 거니까 아마 컴팬도 좋을 것 같은데. 컴팬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냥 여기다 각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수직도 다 사주고 각진을 끼겠습니다. 언더는 끼지 않고. 흑요석이 없네요. 흑요석이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끼워주고 흰색 가면 끼워주고 샷건은 당연히 홀로그래픽. 언더는 끼워주지 않고 무기스킨은 다이아. 부적은 흰색 가면. 밑에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본데요? 비트매칭, 번들 제공, 황금 양모, 에스파뇰라, 황소, 모리온. 이렇게 나오네요. 공룡 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권총. 아마 쓰지도 않을 권총이긴 하지만. 일단은. 공격팀의 그거니까 일단 이걸 달아주고 이것도 당연히 홀로그래픽 달아주고요. 달아주지 않고 스킨은 다이아몬드. 부적은 아이고 흰색 가면. 네, 이렇게만 달아주면 되겠네요. 머리는 벨벳쉘 기본 설정. 광자는 달아주지 않고. 전투복은 광자 전투복 이것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눈이 너무 띄기 때문에 일단 설정은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아 그리고 각진만 해놔가지고 또 사고. 난 혹시 모르니까 이건 샀죠? 두개다 샀네요. 네. 이렇게 됐고 머리 보호구 한번, 강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네요. 무기는 이거 들어야지. 총이 엄청 기네요. 자기 몸에 자기 한 배. 가슴까지 오는 것 같은데, 총이 무슨? 경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펠스가 되면 계속 조합했을 때, 직책에서 제외되어 한 가정에서 나와 그 친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 죽음을 자신의 탈을 생각하던 국립경찰에 들어가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중증경을 통과하고, 19살에 국립경찰이 된 그는, 현재까지 그 형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죽인 살인범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험난한 지형에서 단호한 결단력과 포괄적인 지원 활력을 보이는 고가치 폐지를 추적하고 마약 물품 운반을 조명하기 위해 특수전등 운반에 입단했습니다. 심리학 프로필,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는 근육피로 환각 또는 복쇄와 같은 급성 증상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으므로 관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불면증은 어렸을 때 사건으로 원인이 보인다. 이런 트라우마가 환경 발견된 형태의 강박증을 느꼈기 때문에 불일치점을 찾는 능력이 엄청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과거가 있는 친구네요. 이거는 아직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와, 키 크다. 키는 부럽네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 총 벡터. 벡터는 홀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레드다까지 홀로 껴주고. 연장이 없네요. 컴펜 껴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 손잡이는 각진 수직 하나. 1200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껴주고요. 부적은 당연히 화이트. 산탄총은 똑같네요. 자칼이랑. 권총도 아마 쓰진 않을 거지만, 여기는 푸그조택이 달아주고요. 언더는 달아주지 않고, 다이아몬드로 해줍니다. 산탄총은, 당연히 홀로그래픽. 언더는 달아주지 않고, 부적은, 아이고, 흰색 가면 달아줍니다. 이쪽은 니트로셀 들어야겠죠? 우리 보호구 보겠습니다. 벨벳쉘이랑 뒤에 색깔이고, 가오리도 색깔이고, 가오리가 더 이쁘네요. 미라는 장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기본 전투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밋밋하고 검색. 가오리는 주황색. 제가 지금 옵션 설정을 최하옵으로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세하게 보시면 좀더 이쁘게 보일 겁니다. 장갑 3, 이속 3, 이속 1. 아, 참, 이거는 당연히 이걸로 해주고요. 벡터, 잠시만. 벡터 말고는 다른 총은 다 똑같기 때문에 벡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5구동 기관단 총입니다. 단발 2점 4 또는 자동 사격을 2점 4? 두개 하네. 2점 4가 된다네요. 경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정비소에서 일을 거들었던 모든 기계의 약점을 찾아 강점을 바꾼 재능이 있습니다.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일을 모두 봉사에 적응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립경찰에 지원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인내력과 차량에 대한 지식을 증명해 보인 그녀는 탄도학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보였습니다. 차량과 탄도학이 접점이 있나? 잘 모르겠네. 그녀는 현장에서 다양한 방탄 조제를 시험하고 교각 차량 강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 운동반에 했습니다. 태어난 직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마드리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며 성장했습니다. 유일한 자식이었던 그녀는 가업을 도며 이쪽은 별로 특이 사항이 없네요. 특이사항이라면은, 그니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것 말고는, 약간 좀 깔끔하네요. 그, 자칼에 비해서. 자칼은 약간, 뭔가 강박증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미라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네요. 그니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래도 약간의 이 부분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경력에는 없으니까요. 165에 60, 여자 중에서 165라면은 좀큰편 아닌가? 일단 네, 미란 이렇게 됐고요. 파괴 가능한 벽과 설치합니다. 거울 탈출하여 갑작스러운 공격을 기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겨진 발굴을 감별하고 추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추적용 고글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상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팩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상점 로딩이 좀 기네요. 알파 팩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번들 새로 나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우복. 이거 저번에 제가 스크린샷으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산페르민도 이거 중에 하나였고요. 연금술사도 이거 중에 하나였고요. 베이스드롭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무기 스킨, 공용 무기 스킨이구나. 베이스드롭을 하나 살까? 벨벳쉘 머리 보호구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오류다.
이미지 오류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축구 애호가도 이쁘기는 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것도 공용 무기 스킨이기 때문에 좋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베이스 드롭도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이스 드롭이나 연금 술사나 이것 중에 하나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거 하나 세개 중에서 하나는 살것 같은데, 세개 중에서 하나는 살것 같은데. 네,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거 없나요? 번들, 스킨, 부적, 공룡 부적, 우리 보호구, 전투복, 부스터, 컨텐츠. 더 이상은 안 나온 것 같네요. 룩은, 룩 정의 스킨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 룩 정의 스킨 나왔다. 1600원. 나왔네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으로 구매? 아, 크레딧이 딸리는구나. 천 크레딧? 패키지. 아, 1200 크레딧밖에 안 되네. 아깝네. 600 크레딧, 600 크레딧, 1200 크레딧. 결국에는 저걸 사든 이걸 사든 똑같다는 거구나. 네,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룩은 나중에. 네. 룩 나왔네요. 네. 헌병대 스킨 바로 나왔네요. 너무 우주복 같이 생겼네. 얼굴은 미남이네요. 다행히도. 전차 화면 보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얼굴 괜찮네요. 여기 이미지에서 나오는 쟤는 참 이상하게 보였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로비 화면 봤습니다. 뭐 설정도 바뀐 거 있나요? 저는 바뀐 거 없어 보이고. 아, 그리고 IQ 수류탄 나왔네요. IQ 진짜로 수류탄 나왔네. 카피탕 클레이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째. IQ 카피탕 슬프다 슬퍼.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